자, 오늘은 촬영 구도, 똑같은 사진이라도 좀 더 이쁜 사진을 찍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물론 구도라는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본에 너무 충실했다가는 틀에 박힌 사진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치만 그 기본을 알고 응용을 해나간다면 훨씬 더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첫째, 수평 맞추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도 수평을 깰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평을 맞춰주는 게 훨씬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찍고 나서도 보정으로 살짝 맞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아무래도 찍을 때부터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고요. 찍을 땐 이렇게 카메라 자체적인 전자 수평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심화 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하는 수평은 롤 축을 말하는 거고요. 수평의 기본이죠. 그런데 요축 정렬로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카메라에는 흔히 오축이라고 불리는 용어가 있어요. 아까 말한 롤축, 그리고 좌우 방향인 X축, 그리고 위아래 방향인 Y축, 그리고 세로 회전축인 피치축과 가로 회전축인 요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롤축은 나중에 보정이라도 가능한데 이 피치랑 요우는 보정도 힘듭니다. 그 중에서 이 피치는 의도적으로 자주 깨트리긴 합니다. 피치를 깨트리는 구도는 아래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롤과 요축은 꼭 잘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롤축에 안 맞는 사진이고요. 그치만 이거는 뭐 보정으로 얼마든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요축이 안 맞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보정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찍을 때 잘 맞춰서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사진이나 혹은 좌우대칭 사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한 팁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두 번째 팁, 황금분할. 이건 좀 사진학 개론 같은 책들을 찾아보면 항상 나오는 딱딱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 또 이것만한 게 없어요. 자, 크게 2분할법과 3분할법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2분할법은 이렇게 화면을 이등분으로 나눠서 그 중앙을 맞춰주는 겁니다. 주 피사체를 이 선 위에 올리는 거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아니면 이런 것처럼요. 만약 이렇게 조금 벗어난다면 그치만 중앙으로 가준다면은 편안하죠. 그럼 3분할법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3등분해서 이 선들을 활용하면서 특히 여기 4점을 활용해서 주피사체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것처럼요. 혹은 주피사체가 복수인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혹은 이런 것처럼 아무래도 좀 편안하죠. 그리고 3분할법의 경우 옆모습일 때 방향성을 나타내는 데도 좋습니다. 시선의 방향 혹은 움직임의 방향에 여백을 두고 배치를 하면 훨씬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걸 정반대로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정해진 답은 없지만 응용해서 활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감으로 그냥 대충 찍을 수도 있지만 라이브 촬영에서는 격자 표시 기능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띄워놓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3분할뿐만 아니라 수평을 잡을 때도 꽤나 용이해서 저도 애용하는 기능이기도 해요.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팁. 이거는 인물 사진에서 해당되는 구도인데 아마 인물을 어디까지 잘라야 하나 고민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석적인 답은 관절은 피하자입니다. 발목에서 사진을 자르는 것보다는 발끝까지 다 나오게 찍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무릎에서 자르는 것보다는 종아리에서 자르는 게 더 좋겠고 골반에서 자르는 것보다는 허벅지에서 자르는 게 더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 위는 어느 정도 여백을 남겨주는 편이 좋고요. 이거는 약간 앞에 3분할법하고도 그 연관이 있는데 사람이 피사체인 경우 그 중에서 주피사체는 얼굴이나 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할 구도에서 위에 선을 넘치지 않고 이 정도는 여백으로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팁, 앵글입니다. 아까 잠깐 말했던 거예요. 오축 중에서 피치축이 있다고 했죠? 그 피치축 방향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구도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눈높이와 수평이 맞는 아이레벨 앵글이 있고요. 가장 안정감 있는 구도죠. 그리고 눈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내려 찍는 하이앵글. 좀 더 높은 곳에서 배경을 좀 더 입체적이고 넓게 담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눈높이보다 아래에서 찍는 거를 로우 앵글이라고 합니다. 올려다보면서 찍는 건데 건축에서는 웅장함을 표현할 수 있고 인물에서는 다리도 길어 보이고 좀 더 위험이 있어 보이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아예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버드 아이 앵글도 있습니다. 새가 내려보는 듯한 각도인데 대표적으로 드론 사진이나 요즘 인스타에 핫한 음식 항공샷 같은 게 바로 버드 아이 앵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앵글로 찍어보면은 색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오늘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 수평을 맞추자. 롤축뿐만 아니라 요축도 중요하다. 두 번째, 2분할법과 3분할법. 선을 나누고 그 교차점에 피사체를 배치해보자. 세 번째, 인물 사진 구도에서 사진을 자를 때 되도록 관절은 피하자. 네 번째, 다양한 앵글로 사진을 찍어보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촬영만큼 중요한 후보정 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